제2회 다섯 번째 경기 KB항공 패더급 실장 결정전 10회전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홈코너 부산 도둑체육관 소속 31세 신장 168cm 체중 57kg 23전 10승 3KO승 8패 5무 전 한국 랭커급 챔피언 현재 KB항공 패더급 랭킹 4위 파이터 임시우. 이어서 첫 코너 하양복싱클럽 소속 28세 신장 170cm 체중 57kg 10전 6승 4KO승 2패 2부 승부 전 KBL 한국 슈퍼 패더급 챔피언 현재 KBL 한국 패더급 랭킹 2위 파이터 오르반트 아바토 루!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기준 심판위원입니다. 자 이제 우르마트와 임진욱 선수의 그 KBM 한국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지겠습니다. 홈코너가 부산 거북체육관의 임진욱 선수고요. 청코너가 하양복싱클럽의 우르마트 아만쿨로프 선수예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우르마트 선수고 국내에서 프로 데뷔하면서 많은 복싱 팬들에게 알려진 우르마트 선수입니다. 지금 우르마트는 KBM 한국 패더급 챔피언이고 임진욱 선수는 KBM 한국 패더급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진욱 선수는 지난 4월 이재우 선수와의 경기 때 감량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3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힘들게 감량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월하게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힘이 좋은 우르마트 초반부터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레프트가 좋은 임진욱 선수입니다. 계속 잽을 내주고 있고요. 자 맞았다. 낮게 낮게 봐. 낮게 봐. 그렇지. 자 끝이다 봐. 그래. 지금 여기 빠지는 거 있지 마.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케이. 자 몸이 아주 가벼운 임진욱 선수의 선제 공격이고요. 지금 계속 레프트를 내면서 우르마트의 접근을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지금 접근하는 우르마트에게 좋은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고 있는 임진욱 선수인데요. 자, 우르마트도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체 힘 중심 딱 잡고 그래 툭툭 맞춰 그렇지 맞춰 맞춰 시기 때려야지 맞춰 그렇지. 맞춰라 맞춰라 말이야 맞춰라 말이야 가볍게 맞춰 누르라고 손 나오는 거 보고 걷어내고 그렇지 왼손 꺼내서 그렇지 꺼내서 그렇지 바로 가자 왼손 바로 가자 그렇지 오오 자 지금 임진욱 선수 충격 받았습니다. 자 임진욱 선수는 빠져 나와야 되고요. 우르마트 선수는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아 지금 우르마트 선수가 임진욱 선수의 펀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우르마트인데요. 그러니까 맞고도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좀 강하게 때리면은 저렇게 못하죠. 예,
장정구 챔피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이나미 마사하루 선수와의 1차 방어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예, 그때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이셨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별로 그때 충격은 받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2라운드에도 지금 우르마트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진욱 선수가 또 좋은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자, 벤텀급에 이어서 지금 패더급 선수들도 초반부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르마트 선수의 직선 스트레이트와 임진욱 선수의 약간 휘어지는 라이트 훅의 대결로 볼 수 있어요. 잘 봐. 그렇지. 밑에까지 도와야지 그랬대. 네가 훅과 가운데까지 따라가. 잘했지. 오, 임진욱 선수의 라이트가 좋았습니다. 나이스 바디. 따라가. 자, 아주 다양한 공격을 그렇지. 펼쳐주고 있는 임진욱 선수예요. 오, 이번에는 우르마트 선수의 아주 위력적인 라이트가 돌아갔습니다. 좋아했어. 약간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그렇지. 가봐야지 그때. 그래. 제대로. 한 번 더 젤 주다가 젤 주다가 가봐. 나이스. 올라가자 올라가. 그래, 자,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 임진욱 선수예요. 낮춰야지. 자, 지금 콤비네이션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키는 임진욱 선수입니다. 자, 지고 있네요. 근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죠. 그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링에서 구사하려면 평상시에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그렇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 그렇게 경기를 장정구 챔피언은 해오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좀 그러죠. 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우르마트가 임진욱 선수를 코너에 몰아넣는데요. 자, 임진욱 선수가 빠져나옵니다. 자, 마로. 지금 펀치의 파워 면에서는 우르마트가 앞서고 있고 또 펀치의 다양성 면에서는 임진욱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힘이 좋은 우르마트입니다. 원두 따라가야 돼, 우가.
낮게 봐야지, 낮게, 낮게. 자, 살짝, 살짝 빠져주고. 어찌, 한 번로 가! 낮게, 몸주지 말고, 그 손만 줘, 손만. 누가? 툭툭,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바지 빠져줘. 그렇지, 저거 아파, 좋다. 빠져줘. 원두? 공격이 많은데요. 실속이었던 공격이잖아요. 두 선수 모두 예, 확실한 유효타를 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선호 많이 나오는데 유효타가 거의 없네요. 자, 지금 임진욱 선수는 눈이 많이 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안면이 지금 상당히 부어오른 임진욱 선수입니다. 연결시켜. 땅땅땅땅. 누가 땅땅땅 지금 하드 낮게 막 세로로 하다 세로 가로로 실어보라 뭔데 그렇지 바로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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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는데 영향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커미션 닥터가 상처를 살펴보고 있고요. 안 맞는다 그러면 아 경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 지금 주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 우르마트 선수가 가격에 의해서 임진욱 선수의 왼쪽 눈이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경기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르마트 선수의 3라운드 종료 TKO 승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 특별한 버팅은 있지 않았어요. 워낙 두 선수가 계속 네. 치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격으로 상처가 생긴 상황이라서 우르마트 선수의 그 TKO 승이 되겠습니다. 화장을 가려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번 경기는 3라운드 천코노 우르마트 선수의 TKO 승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르마트 선수의 가격에 의해서 임진욱 선수의 그 왼쪽 눈에 큰 부상이 예, 생겼고 예. 장정구 챔피언께서 짚어주신 대로 안쪽으로 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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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커미션 닥터가 경기를 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경기는 만일 버팅에 의한 상처라면 그렇죠. 부상 무승부가 예, 되죠. 그렇죠. 4라운드 이전이기 예, 때문에 각기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TKO승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르마트 선수가 KBM 한국 슈퍼 패더급 타이틀에 이어서 패더급까지 두 체급을 석권하게 됩니다. 또한 그 KBF와 KBM의 그 패더급 챔피언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우르마트입니다. 아 임진욱 선수는 아까워요. 초반에 참 좋게 좋은 기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르마트 선수가 3라운드 종료 TKO 승을 거두면서 KBM 한국 새로운 패더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아 이제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 KBM 한국 슈퍼 벤텀급 타이틀 매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챔피언 대청장에서 승리하였으므로 한국 챔피언임을 인정한 2022년 11월 6일 사단법인 한국 복싱 커미션 KBM 대표이사 황현철 대독. 이어서 트로피 수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챔피언 벨트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